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 기사가 SNS를 달구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가 아니라 푸틴에 관한 건데 희한합니다. 푸틴의 초호와 열차를 조명한 건데요. 중앙일보의 배재성 기자가 썼는데요. 제목이요. 개인 미용실의 하맘까지 점점점 푸틴 천억 초호화 장갑 열차 이런 제목이 돼. 하맘이라는 건 튀르키예 터키식 목욕탕이랍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아, 이게 초호화라는데 일단 읽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호화 장갑 열차 내부가 공개됐다. 개인 헬스장을 비롯해 미용실, 바, 영화관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식 목욕탕으로 알려진 하맘까지 갖춰져 있다고 한다. 푸틴은 특히 전쟁 중에는 기차로 이동하는데 이는 비행기처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6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탐사보도 매체 도시의 센터는 전날 홈페이지에 대통령을 위한 하맘을 제목으로 열차 내부 사진과 설계도 등을 보도했다. 설계도를 보면 푸틴 대통령의 열차는 저격을 차단하기 위해 장갑판을 덧댄 객차 22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에는 개인 헬스장과 미용실, 바, 영화관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식 목욕탕으로 알려진 하맘까지 겸비된. 열차에는 산소호흡기와 함께 심장 충격기가 구비됐고 마사지용 침대와 초음파 치료기, 진공흡입기 등 미용기기도 갖춰져 있다. 그중 미용기기가 실린 객차는 도청 등을 막기 위한 방음 및 차폐 기능에 대한 특별 주문이 있었다고 도시의 센터는 전했다. 이 밖에 열차가 다리 아래를 지날 때도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완충 시스템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호화 열차에 들어간 총 비용은 최소 68억 루블, 약 975억 8천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텔레그램은 푸틴 대통령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최첨단 미용기기는 카다시안도 부러워할 것이라고 적었다. 푸틴 대통령이 처음 특수제작 열차를 이용하기 시작한 건 2004년 첫 임기 당시로 이 열차도 호화 천연 목재와 장식으로 유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열차는 제조사 치르콘 서비스가 2017년 주문을 받아 다른 계약을 미루고 직원들을 주 7일 투입해 완성했다. 라고 도시의 센터는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통상 22칸 중 10칸 정도만 사용하고 다른 러시아 고위 인사도 종종 그의 열차를 이용한다고 한다. 도시의 센터는 러시아 정교회 카릴 총대주교가 2010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도 푸틴의 맞춤형 열차 중 하나를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는 항공기 피격 우려로 푸틴 대통령의 열차 이용이 잦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위태롭던 작년 중하반기에도 새로운 대통령 객차의 주문 제작은 계속됐다고 도시의 센터는 지적했다. 치르콘 서비스는 현재 최소 5억 6,220만 루블, 약 80억 6천만 원 상당의 스포츠 건강용 객차를 이용한 객차 3량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 참 이 독재자의 독재자의 공통적인 거죠. 독재자는요, 자기가 사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죽을까봐 아주 가진 노력을 해요. 독재자들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아니죠. 왜냐하면 독재를 하니까 무소불위이니까 극도의 사치를 하죠. 그리고 독재를 하니까 정당성이 없으니까 죽을까봐 겁나죠. 이 열차도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구비된 거죠. 극도의 사치. 러시아가 어려울 때도 이걸 주문해가지고 제작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죽을까봐 극도의 방탄이라고 그럴까? 보안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한다는 거죠. 비행기를 못 타죠. 저격당할까봐. 세계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이제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독재자들은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워 떨고 있는 거죠. 아, 기가 막히네, 이 열차가. 그것도 희한한 게 김정일이가 이 열차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 김일성서부터 내려온 건데 김정은도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죠. 극도의 사치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야, 참 어마어마하네요. 자기가 이거 타고 호호화로 놀면서 방문지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또 기쁨조들도 있겠죠. 그 독재자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사지 받고 야, 그거 춤추라 하고 그러면 앞에서 그냥 그 야하게 입고 막 춤추고 그거 좀 좋은 술 좀 개꼬라 하고 그러면 그냥 큰 병에 막 몇천만 원짜리 그냥 이런 술들 귀한 술들 사내짐이 촥 펼쳐놓고 앞에 미녀들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그냥 사우나에 들어가서 촥 있으면 마사지 촥 하고 뭐 아, 참 이 독재자들 야. 야, 이걸,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돈이, 이 기차가, 나라는 어려운데, 천억이네, 천억. 외도 빼고, 기차에.
들어간 돈이 와 천억. 그런데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호의 반란 소식 있죠. 프리고진 김정은의 악몽이었다 이런 기사도 문화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북한의 엘리트의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 엘리트층이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미국의 이제 전문가가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숨죽이고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저 형님 나라 북한으로 봐서는 러시아는 뭐 푸틴은 뭐 막강한 권력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저렇게 야 400km를 도망을 갔다네요. 모스크바에서 푸틴 실제로 도망갔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프리고진이 들어오니까. 에?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 이야 저 푸틴 형님도 저렇게 당하면 이건 나도 이거 골치 아프겠는데. 김정은은 쫄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의 군부 엘리트들 어? 야 이거 정은이 간단하게 제거할 수도 있겠는데? 야 독재자들이 겁이 많을 수 있겠다. 이거 쳐들어가면 저거 푸틴도 도망가는데 정은이 저거 도망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도망가면 그냥 바로 그냥 평양 점령한 다음에 김정은이 수배령 내리고 그냥 야 이거 일거에 정권을 확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문화일보에서 그냥 무슨 뭐 어떤 이상한 사람 설레발 푼 게 아니라 오랜기인가 한국 특파원 지낸 그 미국 언론인이 있습니다. 도널드 커크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전문가의 분석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러시아 내 반란이 북한 내 전복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확립된 통치체제에 반대하는 봉기 소식이 독재자의 봉기 소식이죠. 이게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에게는 악몽임에 틀림없는데 여기에 김정은의 부하들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가능성은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김정은도 그 프리고진의 반란 일어나자마자 뭐 성명선과 뭐 푸틴을 지지한다고 바로 했잖아요. 요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재빨리 푸틴에 힘을 실어줘서 이게 진압된 다음에 어떻게 푸틴으로부터 혈맹국의 어떤 그 입지를 강화하는 거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나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푸틴을 지지해서 야 니네 꼼짝 마라 이놈들 푸틴 꼭 정리할 거야 이런 자기네 내부의 사인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정은과 그의 왕조의 최악의 두려움은 저항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저항 세력이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섭다는 거죠. 프리고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도 반란 푸틴이 도망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압됐지만 완전히 진압된 거 아닙니다. 리더십을 흔들거리고 있고요. 근데 김정은은 푸틴과 다르다는 거죠. 프리고진하고 푸틴은 친했어요. 그런데 이제 군부 발령관하고 프리고진하고 이제 마음이 안 맞았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푸틴이 프리고진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열받아가서 이렇게 진행된 거지만 이 김정은 체제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을 먹으려고 프리고진은 권력을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을 먹으려고 했으면 그때 끝까지 진정했지. 그리고 미리 작업해서 러시아의 군부 중에 한 팀을 스카우트하거나 합류해서 뭐 그냥 일사천리로 모스크바로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한테 미리 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듯이 미리 몇 부대만 섭외했으면은 이번에 권력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열받아서 우발적에다가 러시아의 국방 책임자, 국방 장관인가요? 그것들을 이제 혼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푸틴도 혼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우발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하루 이틀 만에 꼬리 내렸으니까 죽기 살기로 혁명으로 권력 쟁취하러 들어간 건 아니다. 의지가 약했다고 보는데 북한은 그런 의지가 있는 군 수뇌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북한에 김정은의 신임을 탄탄히 받고 있는 지금 세력 말고 과거에는 신임을 받았는데 지금 약간 섭섭한 사람 그게 이제 뭐 최룡해라든가 황병서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군부의 후배들한테는 많은 영향력이 있어. 아직까지도 날 따러. 내가 힘이 조금 빠졌는데도 나를 따르는 사령관들이 있다. 그러면 에이씨 이판사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내가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는데 이렇게 쪽팔리게 내가 물러나 있을 순 없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 역대로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위험을 받을 때 내가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든가 내가 뭔가 지도자에 섭섭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도 거의 잘리기 직전이었잖아요. 그 군대 내에서 미리 군대 그 말하자면 그 혁신을 자꾸 주장하고 부정선거를 자꾸 주장하고 하니까 군 높은 사람이라든가 박정희 장군보다 높은 사람이라든가 군 수뇌부라든가 정치 수뇌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꺼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천됐어요. 좌천돼서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콱
혁명을 일으킨 거죠. 역대 어느 나라나 그렇게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리고진도 그 비슷한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좀 약하죠. 근데 북한에는 그런 군 수뇌부가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은이가 수틀리면 막 숙청 보내고, 수틀리면 무슨 교육받으러 보내고, 수틀리면 별 떼고, 별 떼다가 또 별 붙여주고, 이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멸감을 느낀 군 수뇌부가 있다는 거죠. 아, 김정은이. 그리고 푸틴도요, 지금 일단 진압은 했는데, 지금 뭐 이제 프리고진에 어느 정도 협조한 애들을 이제 다 색출해서 숙청 작업을 벌인다는 건데, 러시아에서도 모릅니다. 프리고진, 야, 저 용병도 저 정도로 모스크바를 진군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한 군단을 이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야, 이거? 내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러시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네. 저 푸틴 도망가고 저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프리고진은 실패했지만 나는 그러면 푸틴부터 목 담으면 끝나겠네. 그냥, 첫 방에 푸틴부터 잡아들이면 끝나겠네.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요거 시찰 올 때, 요 기차 타고 시찰 올 때 그냥 이 기차를 통째로 에워싸서 끝내버려. 이런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차가 쭉 이런 거에는 안전하겠지만 여기에는 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차가 아무리 경비들이 많아도 일개 저 사단이라든가 이걸 딱 그 목을 딱 차지하고 이거 지금 기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바리케이트 쳐놓고 시멘트 바위 덩어리 갖다 놓고 이 기차를 수돗하게 만들어 중간에. 그리고서는 이 뭐야 매 이렇게 난리치면 총 들고 바바바박 다 앞서 푸틴 내리시라요.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너 이 장군 너 네가 이럴 수 있어. 까불지 마. 이 자식아 싸대기한테 딱 올리고 널 반역자로 몬다고. 꼭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 좋아할 수 있죠. 그동안 억압받던 국민들이. 그리고 개혁개방으로 가겠다. 러시아의 부활을 이루고서 나오면은 푸틴 그냥 졸지에 가는 거고 그걸 떨고 있을 겁니다. 이야, 요 기차가 안전한 거 같지만 요격 요런 거는 안전하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거 맞죠? 기차 탈취를 하면은 푸틴이 도가내던 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은이도 좀 그런 식으로 잡아봐라. 그거 한번 시도됐었대요. 김정은이 잡으려고. 그 열차 폭탄 밑에 폭탄도 설치해놓고 레일에. 근데 그게 시간차가 안 맞았지. 독재자들의 말로가 이제 슬슬 프리고진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누구 보세요?